부산 어린이대공원. 부산의 숨은 명소이기도 합니다. 공원 입구를 지나면 계곡이 반기죠. 한눈에 어른들의 휴식 공간 느낌이 들죠. 원래 이곳 이름은 성지곡 수원지입니다. 1909년에 완공된 제방입니다. 저수지로 올라가는 산책로. 부산 지역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돼 1972년 낙동강 댐이 완공될 때까지 식수원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 근대적 상수도용 수원지로 등록문화재에 등재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와 숲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이죠. 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2.4km의 산책로가 인기입니다. 저수지 산책로는 매년 시민 걷기 대회가 열리는 걷기 명소입니다. 물 속에는 팔뚝만한 잉어들이 많아 잉어 먹이 주며 잉어 떼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저수지 주변으로 다양한 숲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수심 22.5m에 저수량이 61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계곡에 도수로가 만들어져 옛 계곡 정취는 사라졌지만 저수지와 숲, 계곡을 즐기는 걷기 명소로 재탄생했죠. 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데 40여 분이 걸리죠. 저수지 주변에 숲도서관, 야생화 정원, 수영장 등 가족을 위한 공간도 있어요. 수원지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상수원 확보를 위한 도수로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수로를 따라 아기자기한 숲길이 많아요. 공원 입구에서 저수지를 지나 만덕 고개로 이어지는 숲길은 발맷길 코스이기도 합니다. 숲길 중간 산림욕장에는 참나무, 편백나무 등 5만 그루의 수목이 울창하죠. 산책로 주변 숲마다 숲길이 있어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죠. 드넓은 호수와 울창한 숲이 좋은 기운을 안겨주고 지저귀는 새소리,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절로 힐링이 되는 이곳은 부산의 숨은 명소입니다.